해군 대위로서 약간 27세 때, 그러니까 1980년 12월, 칠흑과 같은 겨울바다에서 북한 공작은 6명이 탄 무장 간첩을 함포사격 첫발에 격침을 시킨 우리 해군의 신화적 전투의 주인공이자 지휘한 모든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만들고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당사자로 바로 4년 전 국회에 전신했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유일하게 떼어 던진 행동을 보이신 우리 정의를 구현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북돋은 주인공. 자, 바로 신동보 해군 제독님의 첫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준장 신동보입니다. 군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부 부사관들이 자기들의 최고 직급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군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거짓 선동과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근로 의혹과 생업 기반을 허물어 버리더니 이젠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마저 좌경화와 포퓰리즘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따위 굴욕적 발언에 하답하듯이 주저까지 없앤 군마저 거짓 평화쇼에 세뇌되고 좌파 포퓰리즘에 오염되어 엄전하는 적의 핵 위협 앞에서 자중질환을 부리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군 이래 초유의 육군 최고 지휘관에 대한 하극상 사건으로 정점에 이른 군기 붕괴 사태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들과의 사상회의에 의해서 남 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자기들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사관들이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장교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부하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다 못해 이젠 참모총장까지 외부기관에 진정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곤혹스러운 육군은 물론이고 급기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나서 장교 부사관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군기강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군의 척추인 부사관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제로 보는 시각이 변경하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부사관들이 장교들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이해체계와 계급상 상하관계에 있지만 군의 양대 중추이면서 천부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갖습니다. 당연히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투의 승패와 부하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과 장교들의 도덕적 책무인 노블레스 오블레주는 동서공업을 통틀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부하들의 자부심과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려면 장교들은 대우받기보다 오히려 솔선수범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사관들을 포함한 모든 부하들을 위해 희생하여 그들의 명예와 행복을 지켜줘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로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헛고생시키지 않고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일전에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를 만들어 부하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사관 스스로 리더가 되어 자유의지로 임무 앞에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군에서 36년간 생활하였는데 특히 774일 동안 1급함 함장으로 재임하면서 부하들 스스로 리더가 되도록 부사관 중심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등 임무형 지휘관리로 지휘한 당시 충남함은 1997년도 해군작전사령부 최우수 1급함으로 선발되었고 사상 최초로 또 유일하게 해군의 벤치마크십 기준함으로 선정되어 1997년 5월 22일 해상지휘관 회의 시 선포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5일 해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한 부사관 지휘 및 관리 능력 향상 방안은 지침화 되어서 7월 20일 모든 예약부대에 시달되어 학대 시행되었고 1998년 1월 23일 해군 전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헌병 기무부대 합동으로 실시한 안면감찰 결과 유일하게 무타 및 가혹행위에 없는 부대로 확인되어 의명보고한 충남함 병관리 실태 분석 보고는 해륙상 전 부대에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부사관단에 의해 국가인권위에 진정될 정도로 심각한 군기관 문제 해결에 참고할 사례로 1998년 2월 22일 함장으로서 마지막 출동 중 당시 소속 장교들에게 남긴 지메모 장교 근무수칙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본 장교 근무수칙은 한동안 해군참모총장 직무책상의 유리판 밑과 해군 장교들의 근무수칙에 철입되어 장교들의 의식 핵심을 개인하는 자생적 지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장교 근무수칙 17강입니다. 소리 없는 1. 소리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에게 안보의 3대약, 즉 무지, 나약, 태만은 용납되지 않는다. 2. 장교들은 오늘을 격려하고 내일을 창조하는 집단이다. 3. 정직한 처신과 정확한 업무 처리는 신뢰쌓기의 첫걸음이다. 4. 나의 존재가치는 임무 완수에 있음을 명심하고 자존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던져라. 5. 매사에 정성을 쏟지 않으면 결과는 무의미하고 감동도 없다. 6.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 수 없다. 7.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므로 장교의 업무 시간은 무제한적이다. 8. 진정성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하들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십은 발휘될 수 없다. 9. 전략적 사고로 조직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부하들에게 헛고생을 시키지 말라. 10. 충직한 부하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부하를 지키는 능력과 신의를 겸비한 상관을 존경한다. 11. 진정한 상관은 충직한 마음으로 임무에 충실하고 줄기차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진 부하를 아낀다. 12.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도 인하에 역행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13. 밝고 스마트한 용의와 예의 바른 태도는 장교의 기본 모습이다. 14. 헛된 욕심으로 남의 잘됨을 시기, 음해, 이간하는 소인배의 거짓된 은행은 영원한 추락의 지름길이다. 15. 창의력, 협력, 네트워크, 국제관계은 기본적인 생존 요건이다. 16. 위대함은 행복이 아니라 실현에서 옴을 알고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라. 17. 가장 이상적인 부대는 솔련처럼 임무 앞에 지절로 움직인다. 출처. 해군 리더십 논총 제2호. 김동무 제독의 필승 리더십. 해군 1화 제8집. 포퓰리즘에 무리진 군기는 자부심과 승리가 해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 신동부 제장님 연설을 들어보면 아직도 군인 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한 군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연설하실 때 보면 군 장성으로서 보여주던 그 기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습니다. 애국자는 역시 현역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예표를 하시나 항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